그렇게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좀 선생님이 좀 선택을 해봤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환경을 보완하는 것이잖아. 자, 우리가 한국말에 은, 는, 이, 가가 들어가면 이걸 뭐라고 그래? 주어지. 영어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주어로 뭐를 갖다 놔야 돼, 앞에? 뭐가 주어로 갖다 놔야 돼? 지금 보완하는 것이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동명사 주어가 나와야 돼. 그래서 protecting, 그쵸? 뭘 protect 하는 거야? 환경을 이용하는 뭐죠? The environment. 여기까지 무슨 주어야? 따라봐, 동명사 주어. 여러분, 동명사 주어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예, 네, 단수입니다. 그러면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단수 동사 오죠? 뭐죠? Is important. 오케이? 누구에게? For our future.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똑같이 적었어? 자, 역사는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친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한국말 주어는 역사죠. 그 주어도 영어 주어도 history죠. 그러면 어디 가야 될 거다? 제일 끝에 있는 동사가 한국말의 동사가 영어의 동사로 와야죠. 가르친다 영어로 와요. teaches죠. 동사 와야죠. 왜 s 또는 es 왜 붙였습니까? history가 3인칭, 3인칭 단수이잖아요. 그래서 teaches입니다. 우리가 뭘 가르쳐요? 여러분, 이거 몇 형식 가야 돼? 몇 형식? 4형식 해봐. 아이디어. 아이 뭐야? 어스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디어는요. 중요한 레슨. Important lessons. 여기까지가 일단은 직접 목적어죠. 그런데 이 레슨이 무엇에 관한 레슨이냐? About the past. 과거에 관한 레슨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bout the past, past는 앞에 있는 important lesson을 수식해준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History teaches us important lessons about the past. Hey, 형일. 형일, I saw you yawning, which is very good. I'm so happy with the students who yawn a lot in class. Thank you very much. Okay? 형일, what does history teach us? 중요한... Sorry about that. Hey, what does history teach us, 형일? 지훈이, 지훈? I have a question. What does history teach us? History teaches us important lessons about the past. Good, good. 형님, right? You're smart enough to deal with this shit. What about 기술은 우리가 사는 방식에 빠른 변화를 시키고 있다. 주어 뭐죠? Technology. Technology. 자, 동사 뭐예요? 미주, 어떤 동사 쓰면 돼? 동사스러운 놈, 한놈 있네요. 그렇죠.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 있다. 미주야, 우리가 시제 할 때 고 있다라고 한국말로 표시된 것은 영어의 시제의 어떤 시제야? 현진. 연진이가 아니고 현진. 현진은 뭘 줄여 말한 거죠? 현재 진행형. 그렇죠. 그러면 변화시키고 있다, 영어로. Changing. 그런데 승민아, 선생님 여기 왜 빈칸을 이렇게 두었을까? 부사를 넣어야 돼. 부사 뭐 있어요? Rapidly. 여러분 읽어볼게요. Rapidly. Rapidly. 필수 영단어. Rapidly. 기술은 재빨리 변화시키고 있다. 누구를? 방식을 영어로? The way. Blank we live. 승민아 물어볼게. 여기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그렇죠. 이거 절대 안 돼요. 따라볼게. The way how는 죽어나 죽어도 죽 어떻게 해야 돼? 죽어나 깨도
밖에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안 돼. 절대 안 돼. 자, 이거 그대로 배워 볼까요? The way we live. The way we live. 그렇죠. 자, 네가 나한테 말하는 방식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The way you talk to me. 시작. The way you talk to me. 한 번 더. The way you talk to me. 나는 네가 나한테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여친 남친이 가장 많이 써는 거죠. 특히 여자가 이런 말 하죠. 나는 네가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형일. Hey, what's wrong with me? And what's wrong with you? 형일. So I don't like the way you talk to me. 여러분 엄마 특히 아빠가 너희들 중이 저희 다음에 이제 막 폭풍 질풍 노도의 시절이면 어떻게 마음에 안 들래? 야, 너 나 꼬라빠른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너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야? 영어로 I don't like the way you talk to me. I don't like the way you look at me. I don't like the way you look at me. I'm sorry. 미안해요. 따라해볼까? The way we live. The way we live. 한 번 더. The way we live. 그렇죠.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있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자 주어가 뭡니까? 뭐뭐 하는 것은 따라봐. 영어에서 것은 선포가인데 what? 동명사 투부정사 뭐 쓰면 돼요? 동명사죠. learning 뭘 배워요? new languages learning new languages 새로운 언어 배우는 것은 열어준다 동사 뭐죠? 미주야 열어준다 어? 그렇죠 왜 S 붙여야 돼 미주야 왜 이런 동사에 S 붙여야 되지? 주어가 동명사죠 여러분 동명사 주어는 단수의 복사야 그렇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learning new language 어? 승민아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여기 복수 동사 복수 명사 왔네 얘를 보고 수의 일치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뭘 열어줘? 그렇죠. 영어로 many opportunities 읽어볼까? opportunities 자,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에 좋다. 영어로 규칙적인 용어 뭐죠? regular 운동을 영어로 말합니까? exercise 형이라 운동이란 단어 W로 시작하는 단어 너 단어 잘하잖아 work? 그렇죠 workout 잘했어 is마다 important 뭐에 중요해 여러분? for 뭐에? good health 얘들아 건강이란 단어 왜 W 시작되는 단어 많이 나와 고등학교 가면 well 그렇죠 well-being regular exercise is important for good health 자, 그다음 봅시다 자 나는 지금 읽은 책에 매우 매혹적이라고 생각한다 야 이거 적었어요 고등학교 문법이긴 합니다 자 주어 find 얘들아 이때 find는 오형식이야 지훈아 오형식은 목동사 다음에 뭐와 뭐가 나와야 되니 그렇죠 목적 변동이 바로 형용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find 뜻은 뭐뭐라고 생각한다 이야 이게 충격입니다 뭐뭐라고 느끼다 꼭 기록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형일 finds learning English easy. 형이라 네가 영어로 대인이 저 문장을 한국말로 해석해봐. 형이 finds learning English easy. 무슨 뜻이야? 형이는 영어 배우는 게 쉽다고 생각한다. I find the book very fascinating.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가 뭐니, 지아야? 지금 요거
다 제끼고 나니까 뭐가 남았어? I가 두번더 가야 될것 같은데. I 하나 더 빠졌네요. I'm reading. 이거 빠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석할래? 어떻게 처리하려고? 여기다 I am reading 넣어야 돼. 자, 이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the book I'm reading 이건 뜻이 뭡니까? 내가 읽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 도대체 이런 구조가 가능한 이유가 뭐야? 자, 형님. 오! 더보기 선행사고, 그리고. 마무리해 주세요, 형님. 형님. 더보기 선행사고, 그 다음 뭐야? 형님! 이거 목간대 위치가 빠져있어. 와, 승민이 잘했어. 목간대 위치 빠져있어. 읽어볼게요. The book which I'm reading. 한번 더. The book which I'm reading. 무슨 말이야? 내가 읽고 있는 책인 거야. 자, 형일이. 내가 먹은 피자 영어로 해봐. I ate.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먹은 피자거든요. 이거 뭐가 없어졌어? 목간데 위치나 또는 대시 있었는데 왜? 목간데는 뭐할수 있다?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the pizza I ate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지금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 무슨 뜻이야, 미주야? The food I like is 김밥.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The food I like is 김밥. 내가 좋아하는 그 음식은 김밥이다. 이러면 알겠어요? 이게 왜 가능해? 여기서 목관대가 생략됐어. 그래, 이까지가 사실 주어야.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김밥이다. 목간대가 생략된 거야. 다시 말합니다. 나는 그 책의 뭐하다고?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니? 내가 읽고 있는 책이죠. 자, 다 같이 이 문장 읽어봅시다. 시작. I find the book I'm reading very fascinating.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도 팀워크는 성공에 필수적이다. 자, 주어가 뭡니까? 팀워크는 필수적이죠. 팀 워크 is 그렇죠. essential. 여기까지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주어 동사 보호가 나왔어요. 뭐를 위해? 뭐를 위해? 성공을 위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For success 맞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In any project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어떤 프로젝트에서든 성공을 위해서라면 팀워크가 필수적이다. Teamwork is essential for success in any project. 자, 균형 잡힌 식단은 유지하는 것은 건강이 중요하다. 자, 유지하는 거또 넣었죠? 뭐 하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해? Maintain인데요. 지금 뭐 하는 것을 하려면 동명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maintaining 뭘 유지해요? 뭘 유지해요? 뭘 유지하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A balanced 뭐야? Diet. 여기까지죠. 그래서 maintaining a balanced diet is 뭐다? Important. 뭐를 위해? For health.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적었나요? 이 역시 뭐야? 여기까지가 무슨 주어야?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당연히 동사고 여기는 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이 maintaining a balanced diet. 이거 하나의 균형 잡힌 식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별들은 밤하늘을 밝힌다. 자, 주어가 뭐예요? 응? 그렇죠. The stars. The stars. 자, 밝힌다 뭐예요? 이게 light up. 이게 빛이라는 뜻에도 있지만 동사로 밝히다. Light up. 뭘 밝혀요? 그렇죠. The night sky. 밤 하늘이니까요. 그다음에 식물들은 영어로 plant죠. 자, 그다음 동사는 뭡니까? 정화하다. clean인데 다른 말로 하면 정화가 purify.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purify. plant clean or plant purify. 근데 아, 제공하다가 먼저 나오네. 미안하다. 네, 맞아. provide 먼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provide 이게 제공하다는 뜻의 동사예요. 뭘 제공해요? oxygen. 산소를 제공하고 and 또 뭐야? 정화다. clean the air. 그렇죠. clean the air. 아까 말했던 purify. 여러분 여기 보면 동사가 다 복수동사가 나왔죠? 이걸 말하죠? 병렬 구조. 오케이, 맞아요. 음악은 music. 예, music은 뭐다? 어떤 능력이 있다? has 그 능력. the ability. the ability. 음악은 능력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명사가 오고 뒤에서 명사를 수축할 수 있는 녀석이 있죠. 바로 to 부정사의 형용 사적 용법이라고 그러죠. 뜻은 어떻게 우리가 하더라? 뭐뭐 할. 그래서 music has the ability 어떤 능력 있어요? to 그렇죠. influence. influence 뜻은 영향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영향을 줘요. 어디에 영향을 줘요? Our mood. 우리의 감정, 기분에 영향을 주다. 그래서 music has the ability to influence our mood.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다른 문화들은 영어로? 근데 이해하는 것이죠. 또 뭐만 하는 것? 동명사 주어 가능합니다. Understanding. 뭐로 이해해요? 응? 다른 문화. Other culture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화죠. 근데 다른 another's가 나오죠, 이게 지금. 사실 뭐 apostrophe 안 해도 되는데 나와 있기 때문에 씁시다. Another's culture. 그렇죠? 여기까지가 무슨 주어야? 동명사죠. 근데 촉진한다. 촉진은 맞아요. Promote는 뭔가를 홍보하고 뭔가를 더 촉진하고 좀더더 자극하는 겁니다. 동사 promote인데 뭐를 붙여야 돼요? S. 왜 S 붙여야 돼요? 아까 말했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다. 오케이? 읽어볼까요? Understanding another's culture promotes. 자, 그 다음에 뭐야? 관용, 인내. 맞아. Tolerance.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Tolerance. And 그리고 어떻게? 존중. Respect. 아시겠죠? Tolerance and respect. Understanding another's culture promotes tolerance and respect. 이렇게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Understanding another's culture promotes tolerance and respect. 오케이. 자, 토론은 아까 말했듯이 여기 제일 먼저 debate로 가야 돼요. debate가 토론 또는 우리가 뭐 논쟁 이런 말 되죠. 자, 주어가 단수야. 그러면 동사는? encourage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s를 붙이셔야 돼요. encourages. 뭐를 촉진하고 뭐를 장려해? 비판적. 봐라. 비판을 영어로 읽어봐. critical. critical. 예. 비판적인 사고. thinking.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and discussion. 이게 무슨 말이에요? discussion 원래. 이게 진짜 토론, 토의. 예. 토의를 뜻합니다. 오케이? Okay? So, debate encourages critical thinking and discussion.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자원봉사 영어로 뭡니까? volunteer죠. volunteering. volunteering. 또 volunteer job이란데. 자, 강화하다. 맞죠? strengthen.
strengthen. 자, 여러분 여기 적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strong이라고 그랬죠. strength가 무슨 말인 줄 알아? 해봐. strength. 힘 또는 장점을 strengthen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거기다가 뭘 더한 거야? en을 붙여버리면 동사가 돼요. 그래서 volunteering strengthens 뭐를 강화야? strengthens 공동체. 그렇죠. 공동체는 영어로 the community. 그렇죠. the community. 그리고 어떻게 해? and? 자, 동사 지금 병렬구조예요. 삼면징 단수 동사 하나 넣고 또 하나 더 넣어줘. helps. 이게 병렬구조. 병렬구조. strengthen and helps. 뭘 도와요? 그렇죠. tie others.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오케이? 자, 소리 내리고 볼까? 시작. volunteering strengthens the community and it helps others. 오케이. 눈에 잘 익혀주는 게 중요하다. 여행은 영어로 travel이죠. 넓힌다 동사 뭐야? broaden입니다. 여러분, broad가 뭐냐면 넓은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en을 붙이면 아까 똑같이 뭐가 돼버려? 동사가 되려. 그래서 넓히다인데 s를 붙여야 되죠. 이게 3인칭 단수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travel, broaden 누구를? 뭐를 넓혀? our mind. 우리의 정신, 사고를 넓히고 우리의 horizon. horizon 무슨 말이냐면 지평선이에요. 지평선. 여러분 그 수평선 있죠? 지평선, 수평선 전부 다 horizo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travel broadens our mind and horizon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독서는 지식을 증가시키고 상상력을 키운다. reading. 자, 동사는 뭐 해야 돼요? 증가시킨다. increases. 뭐를? our 우리의 지식 knowledge 그리고 어때요? and imagination 이렇게 하면 되죠. 역시 s 붙이는 거 까먹지 마세요. 자, 집에서 요리하는 것은 동명사주 알겠죠 이제? cooking at home 그렇죠.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cooking at home is 뭐다? 건강에 좋다. healthy er 뭐보다 then eating 뭐야 out. 그래서 eat out이 바로 외식하다는 뜻이에요. So cooking at home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 eating out보다 더 건강에 좋다. 다른 단어는 민주주의 영어로 democracy. democracy 요구한다 동사 requires 이렇게 딱딱딱 넣잖아요. 주어 동사 순서에 맞춰서 하면 되고 뭘 요구해? 활발한 시민의 참여. active citizen 시민의 participation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 여기 citizen이 시민이라는 뜻을 알고 있고 participation 참여라는 명사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democracy requires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또 뭐예요? 동명사주죠. preserving 보존하다가 preserve예요. preserving 야생동물을요 wildlife라고 합니다. 네, wildlife 이거 복수 따로 없어요. 단수 이렇게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동명사주가 왔네요. is마다 우리의 our 의무 responsibility 그렇죠. responsibility 우리의 의무다. 누구를 위한? for future 자 세대를 영어로 뭐죠? generations 읽어볼까요? for future generations 그렇죠. 여기에 preserve 동사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동명사로 만든 겁니다. 자, responsible 무슨 말이고 responsibility 책임 책임입니다. 책임 이 단어 generation 세대고요. 자, 또 뭐 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가 나왔네요. understanding 내가 이거 왜 하는 줄 알아? 이건 여러분 아직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때 여러분이 서술형 때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라는 거야. 뭐를 이해하는 거? 예술을 이해하는 거. 이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조는 단수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뭐 해야 돼? help가 나오게. 왜 도와준다. 이걸 바로 넣잖아. 항상 제일 끝에 있는 동사가 영어의 동사다. 그런데 이게 뭐야? 단수지. 뭐 해야 돼? s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understanding art, 예술을 이해한다는 것은 helps, 누굴 도와? us. 그렇죠. 여러분, 이 help가 무슨 동사예요? 준 사역 동사라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러 뭐가 나와요? 동사 원형이나 to 부동사 나오겠죠. 그 지금은 to 부동사 없어. 그 동사 원형. 근데 understand 이해를 한다. 뭘 이해해? 우리의 사회를 society 이렇게 한대. 하나 남은 단어가 있어. 자, 준사역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러 동사 원형이 나왔어. 하나 남은 게 뭐야? 배를 어디 놔야 돼? 이게 부사거든. 부사는 어디 앞에 딱 가는 게 좋아? 동사 바로 앞에. 이 동사 바로 앞에 가는 게 좋아요. 이 understand 더잘 이해한다. Better understand. 여기를 가야 돼요. 이 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